안녕하세요. 자, 이 레벨 2의 그 이코노믹스는요, 여러분 갖고 계신 스위처 노트의 262페이지부터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경제 성장과 연관된 토픽하고요. 그다음에 인터내셔널 파이낸스, 국제 금융 시장. 그다음에 그 산업에 대한 정부 규제 문제, 그다음에 그 경제 활동을 평가하는 척도로서 어떤 그 GDP 이렇게 크게 네 가지 토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내용은 뭐 단촐한데 전통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역시 인터내셔널 파이낸스가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소 어려울 수가 있고요. 내용들이 뭐 레벨 2부터는 뭐 문제가 심플하게 나오지 않고 복합적으로 경제 성장과 또 믹스 시켜가지고 인터내셔널 파이낸스까지도 이렇게 곁들일 수 있게끔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 소홀하게 이렇게 우리가 취급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거는 여러분들 지금 레벨 2인데 2012년도에도 이 레벨 2는 2011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소 토픽이 몇개 줄었는데요. 인터내셔널 파이낸스 쪽에서. 근데 레벨 1은 굉장히 많이 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레벨 2에 올라오신 게 다행이죠. 2012년부터 레벨 1 공부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경제학이 오히려 이제 아주 미운 오리새끼가 돼가지고요. 양이 엄청 늘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내용도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레벨 1 빨리 패스한 게 다행이죠. 레벨 2는 변함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레벨 1에서 제가 지금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양이 워낙 많아가지고 수업 진도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헉헉대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아우. 아무튼 레벨 2는 너무 쉬워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에서 우리 스위처 노트는 금방 끝날 것 같고요. 그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 그 커리큘럼 북에서 우리 스위처 노트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것들, 특히 예제 같은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여러분들 다 이해를 시키려고 하고 있으니까 마지막 시간에는 여러분들 커리큘럼 북도 같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또 그때 가서 또 제가 또 강조는 하겠지만 말입니다. 자, 그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주어진 순서 그대로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죠. 자, 262페이지. 거기 처음에 등장하는 컨셉이 그 이코노믹 그로스 경제 성장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경제 성장률을 구할 때는 리얼 GDP 증가율로서 구하는 거죠. 올해 2012년도판, 거기에는 지금 그 레벨 1에서도 이 GDP에 대한 컨셉이 다시 새롭게 등장해가지고 체계적으로 학습을 시켜주고 있는데, 11년에 이렇게 패스하신 분들은 리얼 GDP의 그 컨셉이 정확히 지금 안 잡힐 수가 있단 말이죠. 자, GDP에는요, 라미널 GDP가 있고, 또 리얼 GDP가 있는데, 어차피 이거 뒤에 나오니까 또 지금 잠깐 공부하죠. 이 GDP라는 것은 그 나라 국경 안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거든요. 토탈 마켓 밸류인데 각각의 그 최종 생산물의 생산량에다가 시장 가격을 곱하면 구할 수가 있겠죠. 그 나라 국경 안에서 생산되는 최종 생산물이 예컨대 N 종류가 있다면 매 종류마다의 생산량과 가격을 곱해서 다 더해주면 이게 그 나라의 GDP인데 이 명목 GDP를 우리가 구할 때는 당연히 생산량은 그 기간 동안의 생산량으로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요. 가격을 곱해주되 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의 가격을 곱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명목 GDP를 얘기할 때는 current price라고 한단 말이죠. 이렇게 current price. 그러니까 현행 가격을 가지고 평가한 GDP를 우리가 nominal GDP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리얼은 뭐 가격에다가 생산량을 곱하는 건 똑같은데 생산량은 당연히 그 기간 동안의 생산량이고요. 가격을 곱하되 가격은 특정 연도의 가격을 곱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놈은 우리가 얘기할 때 constant prices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정한 가격을 곱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 제로는 뭐냐면 이 제로라는 것은 바로 이 base year죠. 기준 연도의 가격을 가지고 그 GDP를 평가하고 있다면 이 GDP를 우리가 real GDP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 GDP의 컨셉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이유는 이 nominal GDP는 그 기간 동안에, 특정 기간 동안에의 그 경제 활동이 어땠는지를 평가하는 데는 좋은 지표가 되는데 두 기간 사이를 비교할 때는 이게 부적절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뭐 2008년과 2009년을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 2008년의 명목 GDP는 당연히 2008년 생산량에다가 2008년 가격을 곱하면 되겠죠? 2009년도 같은 스타일이고요. 2009년 생산량에다가 2009년 가격 이렇게. 그럼 각각의 연도마다의 나미널 GDP가 됐는데 이쪽이 큰 값이 나왔다 하더라도 2008년보다 2009년의 경제 활동이 더 좋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겠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부동호를 나타내는 그 이유 중에는 2008년의 생산량과 2009년의 생산량은 동일한데 2008년 가격보다 2009년 가격이 비싸버리면 즉 물가만 상승해버리더라도 이쪽이 큰 값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두 기간 사이의 경제 실적을 우리가 비교할 때는 이 나미널 GDP는 이렇게 부적절한 지표가 되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두 기간 사이를 비교할 때에 필요한 놈이 바로 이놈이라는 거죠. Real. Real은 가격 자체가 기준 연도의 가격을 곱하고 있으니까 이 가격 자체가 똑같은 거죠. 양쪽 모두가. 근데 보통 기준 연도는 5년마다 한 번씩 갱신되고 있으니까 관례상. 그러면 2008년과 2009년에는 기준 연도가 2005년이 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2011년이니까 지금은 현재 기준 연도가 2010년도입니다. 지금 발표되고 있는 것들은. 그래서 2005년 가격, 2005년 가격 이렇게 하는 거죠. 기준 연도가. 그러면 가격 때문에 발생하는 부동호를 배제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값을 비교했을 때 이쪽이 큰 값이 나왔다. 그러면 그때는 분명히 생산량이 더 많아야만 되는 거죠. 그러면 2009년도에 경제 실적이 더 좋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두 기간 사이를 평가할 때는 이놈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Economic Growth Rate, 이 경제 성장률이라는 말은요, 결국 이 Real GDP 증가율이라는 거죠. 그래서 2009년도에 경제 성장률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Real GDP 2009년 값 마이너스 Real GDP 2008년 값 나누기 Real GDP 2008년 값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2009년도의 경제 성장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경제 성장을 얘기할 때는 바로 이 실질 GDP 변화율로서 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전년도의 값이 더 커버린 거죠. Real GDP가. 그래 버리면 우리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한국은행에서 내년도 경제 성장률 4% 이상 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있었는데 올해 중반만 하더라도 또 연말이 되니까 또 3.6%로 하향 조정하는. 근데 뭐 그게 관례더라고요, 보통. 연초에는 굉장히 희망이 부풀어 가지고 5% 성장 가능합니다. 이렇게 했다가 그다음에 또한 중간쯤 되면은 조금 하향 조정하고 연말 가면 꼬리 쫙 내리는 거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핑계 대는 거죠. 뭐 국제 대외적인 요인들을 미처 고려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향 조정. 그냥 뭐 그냥 점쟁이한테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또 어차피 뒤에 나올 건데 이거와 지금 나와버렸으니까 따끈따끈하게 한번 하죠. 이 물가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물가지수. 여러분들 아마 그 레벨 1에서 소비자 물가지수를 우리가 공부를 했을 텐데 이 물가지수 중에서 가장 넓은 의미의 물가지수를 얘기할 때이 GDP 디플레이트라는 게 있거든요. 뒤에 나올 텐데요. 가장 넓은 의미의 물가지수입니다. 이놈은 사후적으로 관, 이거 소비자 물가지수는 품목을 선정해가지고 소비자들이 주로 소비한 놈, 거기다 가중치를 부여해가지고 구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GDP 디플레이트는 그 발표된 이 명목 GDP와 리얼 GDP를 가지고 사후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 나미널 GDP를 리얼 GDP로 나눠가지고 구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곱하기 빼기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후적으로. 그러면 그 명목이 지금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특이의 생산량을 특이의 가격, 그 다음에 리얼은 특이의 생산량을 기준연도 가격으로 곱한 거라 이렇게, 그죠? 이런 의미거든요. 따라서 기준연도에 비해서 물가가 얼만큼 뛰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특정 연도에. 그리고 기준연도만큼은 어때요? 기준연도만큼은 명목도 제로 제로, 리얼도 제로 제로죠 이렇게. 그러면 기준연도만큼은 명목 GDP와 리얼 GDP가 서로 같은 값이라는 거죠. 그러면 기준 연도의 GDP 디플레이트는 자동적으로 100이 돼버리는 거죠, 항상. 물가지수의 기준값은 항상 100이었죠. 이렇게. 그래서 명실
상부하게 이게 지금 그 나라 국경 안에 생산되는 최종 생산물들은 다 포함시킨 개념이기 때문에 모든 상품들의 그 물가 변동을 측정하는 그런 지표로서 가장 넓은 의미의 물가지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 뒤에 맨 마지막에 있는 토픽에서 이 GDP 디플레이트를 알아야 우리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미리 공부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제가 거론하겠지만 말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 성장과 관련돼가지고 여러분 책 262페이지 두 번째 파라그래프 보시면 Rules of 70s. 70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나라 그 리얼 GDP가 두 배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몇 년이 필요하냐. 이거와 연관된 어떤 그 경험의 법칙인데요. 이거는 사실 경험의 법칙. 모든 나라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봤더니 대충 이 룰에 이렇게 적용을 받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경제 성장률을 그 평균 성장률이 존재한다면 그 70을 그 성장률로 나누면 GDP가 두 배로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그 연도를 측정할 수가 있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책 보시면 그 approximate years 해가지고 두 배가 되기 위한 그 근사값으로서의 연도는 70을 gross rate로 나누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example 보시면은 간단하게 그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의 성장률이 지금 7%고 반면에 이미 그 성장 나라의 그 real GDP는 2%다. 그랬을 때각 나라가 GDP가 그두 배가 되기 위해서는 몇 년씩 필요하겠느냐. 그러니까 매년 7%씩 성장하는 그런 경제에는 앞으로 10년 후에는 GDP가 지금보다 두배 수준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매년 2%씩 성장하는 나라는 35년이 걸리겠다는 거죠. 두 배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간단간단하게 시험에 나온다면 이렇게 계산하라. 몇 년이 걸리는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263페이지로 가서요. 그 경제 성장의 소스는 무엇이냐? 그 경제 성장의 소스는 당연히 그 인풋을 얼만큼 투입할 것인가? 그리고 그 투입된 인풋이 얼마만큼의 생산량을 만들 것인가? 이게 결국은 경제 성장의 소스가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인풋을 얘기할 때 생산 자원이라는 말, 즉 리소스라는 말도 사용하지만 여러분 책 거기 세 번째 줄 보시면 Factors of Production, 생산 요소라고도 부르는 거죠. 자원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이건 뭐 책에 따라서 리소스라고 하는 책이 있는가 하면 Factors of Production이라고 하는 책이 있기 때문에 그 생산 요소는 지금 네 가지를 소개하고 있죠. 토지, 자본, 노동, 기업, 경영, 능력 이렇게. 그랬을 때이 토지, 자본, 노동 이세 가지를 우리 경제학에서는 3대 근원적 생산 자원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가장 기본이 되는 놈이다 해가지고. 따라서 각각의 생산 자원들이 얼만큼 투입되느냐 이것에 따라 가지고 아웃풋의 크기가 좌우되는 거니까 그 아웃풋이 결국 리얼 GDP란 말이에요. 따라서 얼마만큼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지를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고 노동의 예를 들어서 지금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만약에 노동의 양이 증가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거기 세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aggregate hours란 말이 등장하죠. aggregate hours 총 노동 시간이 증가한다면 이게 노동의 양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aggregate hours라는 것은 뭐냐면 그 나라 그 노동자들이 1년 동안에 일한 총 시간을 말합니다. 각 개인들이 일한 시간을 다 더한 거죠. 개인들이. 그러면 그 개인의 숫자가 늘어나도 총 노동 시간은 증가할 수 있겠죠. 예컨대 우리 그 레벨 안에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우리 실업률을 측정할 때 레이버 포스라는 말을 공부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레이버 포스. 경제활동 인구. 그러니까 16세 이상 인구 중에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거나 이미 취업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그 경제활동 인구가 더 증가한다면 그러면 총 노동 시간도 증가할 수 있겠죠. 일단 사람이 증가한다면. 근데 보통 우리가 그 레이버 포스가 증가한다라는 그 근본적 이유를 들 때는 보통 인구 증가율을 들거든요. 인구 증가. 그래서 우리 책에서도 지금 그 population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population. 전체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면 16세 이상의 인구로 이렇게 유입되는 그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이니까 총 노동 시간의 증가가 있을 수가 있겠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16세 이상 인구를 얘기할 때그세 번째 패러그램의 두 번째 줄 보시면 워킹 에이지 파퓰레이션이거든요. 이거 파퓰레이션. 파퓰레이스라는 말보다는 파퓰레이션이라는 말로 이렇게 고쳐 써야 되는데. 그다음에 노동 시간이 많아져도 경제가 성장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 네 번째 패러그램 보시면 레이버 프로덕티비티,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더라도 당연히 경제가 성장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이 생산성의 향상은 무엇으로부터 등장할 수 있냐면은 휴먼 캐피탈, 인적 자본의 증가,
또는 향상, 교육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인적 자본이 더 향상이 된다면 노동 생산성이 더 향상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시간에도 더 많은 양을 생산한다는 의미죠, 이게. 그다음에 그 캐피탈 구즈, 자본재가 증가했을 때, 이건 순수하게 자본이라는 생산 자원이 증가했을 때니까, 이 자본재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 1인당 자본이 증가한다는 의미로서 파악되거든요. 우리 금방 뒤에서 배우겠습니다만은. 그러면 또 이것이 또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technological advances, 이 기술의 진보도 그 노동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거죠.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제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놈은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이 technological advances예요. 기술 진보. 이게 제일 최고죠. 이 노동의 증가라든지 자본의 증가 이런 인풋의 증가는요. 결국 그 한계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것이 뭐냐면 그 경제를 지배하는 법칙 중에서 여러분 레벨 안에서 배웠던 거 The Law of Diminishing Returns 기억나시죠? 이 수학 체감 법칙이 등장을 해버리면은 결국 인풋의 증가는 아웃풋의 증가에 그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기술의 진보는 그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보장해주는 보증수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좋은 게또 뒤에서 또 강조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요. 그 사회가 경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 있어야 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프리컨디션, 선결 조건으로서의 인센티브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 사회적 기구죠. 그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는 마켓, 또 하나는 프로퍼티 라이트, 또 하나는 머니터리 익스체인지. 이세 가지가 경제 성장의 선결 조건입니다. 결국 이게 뭐냐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여야 된다는 거죠.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사적 재산권을 인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교환 활동을 이루어지게끔 하고 그 교환 활동을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 머니터리 익스체인지 화폐적 교환이 존재하더라는 거죠. 화폐 경제가. 그러니까 사회주의 시장 경제가 실제적으로 그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아니지. 그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표방했던 많은 나라들, 과거의 그 동유럽 국가들이 저성장 국면에서 이렇게 헤어나오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이렇게 전환을 한 상태란 말이죠. 많은 그 사회주의를 표방했던 나라들이. 결국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만이 성장을 할수 있다라는 관점이 깨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최소한의 선결 조건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대한 굉장한 찬사죠, 이거. 사회주의 경제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 실험 모델로서 실패를 해버렸으니까요, 사회주의 경제는. 자, 그 다음에 264페이지로 건너가서 이제 좀더 분석적으로 우리가 들어가 볼 차례인데, 1인당 GDP를 어떻게 수량화했을 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Labor Productivity, 노동 생산성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1인당 리얼 GDP니까 결국 생산량 관점이 되는 거죠. 그 평가하는 척도가. 따라서 이게 1인당이니까 노동 생산성과 같은 개념이 돼버리는 거죠. 노동자 한 사람당 몇 개씩 만들고 있느냐 이런 의미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랬을 때 우리 그 레벨 1에서 배웠던 생산함수 폼 그대로 우리가 활용하되 한 가지 우리가 레벨 1에서는 그냥 생산함수를 이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자본과 노동만 존재한다 이렇게. 근데 요거는 우리가 한 기업 생산함수를 얘기할 때 이렇게 하고요. 그냥 나라 경제 전체적으로의 총 생산함수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 Q라는 기호 대신에 Y를 주로 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를 고려하는 게 뭐냐면 여기 A라는 게 있단 말이죠. 이렇게. 여기서 A는 뭐냐면 기술 수준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인풋을 많이 넣어도 아웃풋이 많이 나오고요. 동일한 인풋 하에서도 기술이 더 향상이 되어도 아웃풋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명시적으로 이 기술이 아웃풋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기 위해서 이걸 하나 더 덧붙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놈을 1인당으로 얘기할 때, 1인당 함수로 얘기할 때는 양변을 n으로 나눠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럼 우리가 1인당일 때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약속이 있잖아요. 이렇게 소문자로 쓰겠습니다. 1인당일 때는. 그러면 똑같이 양변을 n으로 나눠버리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죠. 이렇게 돼버리죠, 생산함수가. 그랬을 때
우리가 1인당 생산함수를 얘기할 때는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렇게. 이게 이놈을 스몰 K로 하는 거죠. 이건 결국 뭐가 되느냐 하면 1인당 자본이 되는 거죠. 1인당 자본. 따라서 1인당 자본의 양이 많아져도 1인당 GDP가 더 커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이 향상이 되어도 1인당 GDP가 증가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나타낸 게 여러분 책 거기 피거 1이죠. 265페이지. 이쪽은 그 노동 생산성 또는 그 1인당 GDP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쪽은 1인당 자본을 넣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와 같이. 이렇게 직선의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곡선의 형태로 그린다는 것은 수학 체감 법칙을 우리가 고려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수학 체감 법칙. 자본의 한계 생산물이 이렇게 체감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1인당 자본도. 그래서 여러분 책에서도 264페이지 맨 밑에 The Law of Diminishing Returns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수학 체감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는 거라고. 그러면 1인당 자본의 투입량이 이 정도다. K0다. 그러면 이에 해당되는 아웃풋으로서의 1인당 GDP는 Y0가 되겠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놈, 이 기술의 수준이 더 향상이 되었다. 임프루먼트가 됐다. 그러면 그때는 1인당 생산수 곡선을 이렇게 상방이동시키더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똑같은 인풋을 가지고도 아웃풋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기술의 향상은 그 곡선 자체, 노동 생산성 곡선 자체를 이렇게 이렇게 상방이동시키는 모양으로 우리가 전개시키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도 거기 264페이지 거기 중하단부에 보시면은 이 생산성 곡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1인당 자본의 증가는 그 생산성 커브의 그 곡선을 따라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기술의 증가는 그 생산성 곡선을 sweep upward 상방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하더라는 거죠. 그다음에 책에 없는 것 좀 해야 되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함수 형태를 얘기할 때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요. 특정의 생산함수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때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그 특정의 생산함수 형태가 몇 가지가 있는데 뭐 레온티에프 생산함수라는 것도 있고 또 캅다글라스 생산함수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그 몇 개의 그 특정 생산함수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이 캅 다글라스죠, 이거. 캅 다글라스 생산함수, 프로덕션 펑션. 둘 중에 한 명이 수학자고 한 명이 경제학자인데 까먹어버렸네. 누가 수학자인지. 어렸을 때 이거 캅이 수학자였던가? 아무튼 수학자하고 경제학자하고 만나가지고 좋은 일이 생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어려운 일만 이렇게 남겨버리죠. 이렇게. 이 캅다글라스 생산함수의 형태는 이와 같습니다. 여기 자본, 노동, 기술 수준 똑같고요. 여기서 그 세타가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자본 소득 분배율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Capital Share of Income. 그러니까 결국 이게 우리가 1인당 GDP니까 그러니까 전체 리얼 GDP니까 이 리얼 GDP는 이게 그 나라 소득 개념이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전체 이 소득에서 이 자본이 기여하는 몫이라는 거죠. 기여 몫. 자, 이놈을 우리가 이제 1인당으로 붙여버리면 양변을 N으로 나누는 거죠. 여기 1, 노파시민들 이거 1마이너스 세타라고 한 거는 뭡니까? 둘을 더하면 1이라는 거죠. 100%. 그런 의미죠. 각각의 자본이 예컨대 뭐 30% 기여했다면 노동은 70% 기여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동적으로. 따라서 이 1마이너스 세타는 그 레이버 쉐어 오브 인컴이 되는 거죠. 노동 소득 분배율. 자, 그러면 이놈은
이렇게 돼 가지고요. 세타로 묶을 수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1인당은. 이거야 뭐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그냥 기본적인 거니까 산수니까. 그래서 이 형태와 비교했을 때 이건 일반적인 형태고요. 이놈의 그 특수한 형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놈의 그 증가율로 우리가 구해보면 이렇게 되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1인당 자본 증가율.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는 이거는 기술 수준의 변동률이니까 기술 진보율이 되는 거죠. 놈은 1인당 GDP 증가율이 되는 것이고요. 또는 노동 생산성 증가율. 이 놈은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돼. 이 형태는. 이 책이 없다 하더라도 이 놈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걸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그 다음 얘기 265페이지 그 figure 1 그림 밑에 보시면 one third rule이라는 게 있죠. 3분의 1 법칙. 이거는 뭐냐면 자본이 1% 증가하게 되면은 1인당 자본이 1% 증가하게 되면은 이게 1인당 GDP 1% 증가에 3분의 1만큼 기여한다는 거죠. 따라서 저 세타 값이 3분의 1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타 값이 여기서 그러니까 요 놈이 이렇게 1% 증가하면 요 놈이 1% 증가에 3분의 1만큼 기여하겠더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세타가 3분의 1이니까 이해되시죠? 아, 이것도 사실은 경험의 법칙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엠피리컬 스터디를 해봤더니 이 캐피탈 셰어 오브 인컴이 보통 한30%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죠. 각 나라마다. 어떤 나라는 뭐한 25%, 어떤 나라는 한35% 해가지고 평균 한30% 정도 기여하고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노동이 기여하고 있고. 그래서 원 서드 룰이 나온 거죠. 좀 얼떨떨한 분들을 위해서 거기 265페이지 이그잼플을 보시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에 그 1인당 GDP가 5% 증가한 반면에 1인당 자본은 4.5% 증가했다. 이 원서드 룰에 따른다면은 각각의 그 기여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일단 자본 증가율이 지금 4.5%지 않습니까? 요게 여기다가 지금 3분의 1을 곱해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 보면 요게 1.5%가 나오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5% 증가했다고 했잖아. 이게 그런데 요게 이쪽 기여도가 지금 1.5%니까 나머지는 기술 진보율이 기여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기술 진보의 그 기여도는 3.5% 되는 거죠. 이렇게 자동적으로. 그래서 이 식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다 그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대입만 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여러분 그 뒷페이지에 그림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게 1인당 자본이 증가가 있었는데 이렇게 이게 4.5%라는 거죠. 이렇게 4.5% 하면은 이게 요 증가가 지금 1.5%라는 거죠. 요게 지금 1.5% 증가한 것이고요. 이렇게 이만큼 기여한 것이고요. 나머지는 이 기술 진보가 기여했다는 거죠. 요게 지금 3.5%.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놈이 지금 5% 증가했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인풋의 증가보다는 기술 진보 증가의 그 기여도가 월등히 크게 일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1인당 자본의 기여도가 이 원서드 룰에 따른다면 항상 3분의 1로 축소돼 버리는 거니까 한 3분의 2 정도의 그 규모들이 기술 진보에 기인한 그 경제 성장 요인이 돼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인풋이 설명하지 못하는 경제 성장은 나머지는 다 기술 진보가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이 기술 진보가 제일 좋은 것이라는 거죠. 뭐니 뭐니 해도. 그 보통 그 사회주의 경제학, 지금도 그 사회주의 경제학을 연구하시는 많은 학자들이 계신데요. 그 사회주의 경제학자와 이 자본주의 경제학자들이 논쟁을 벌이면요. 이데올로기상으로는 이 자본주의 경제학들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논쟁에서. 이 사회주의 경제 이데올로기는요, 형평분배거든요. 그거 이상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형평분배. 똑같이 나누자, 이렇게. 왜? 인간은 평등하니까. 그죠? 이길 수가 없죠. 근데 그 궁지에 몰린 자본주의 경제학자들이 항상 맨 마지막에 그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식으로 말이죠. 그게 뭐냐면, 야, 사회주의 경제에서 기술 진보 있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형평분배 해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인센티브가 약화돼버리는 거죠.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안한 사람 똑같이 나눠버리면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열심히 할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주의 경제를 표방했던 많은 나라들이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기술 진보를 유발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그래서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특히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기술 진보가 되는 거죠. 계속 나와요. 기술 진보 얘기는 경제 성장과 연관돼가지고는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그다음에 거기 266페이지 그림 밑에 보시면 Productivity Slowdown. 이 생산성이 둔화됐을 때는 어떤 경우에 둔화될 수 있느냐? 그이 기술이 이 생산성 향상을 시키는 쪽으로 기술의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다른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췄을 때 생산성이 오히려 둔화돼가지고 저성장이 일어날 수가 있겠다는 거죠. 예컨대 뭐그 에너지를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기술의 포커스를 맞춘다든지 아니면 환경 개선을 위하는 쪽으로 기술의 포커스를 맞춰버린다면은 그 아웃풋의 크기가 크게 안 나와버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생산성이 이렇게 슬로우다운 할 수가 있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유럽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을 보게 되면은 보통 뭐한1 내지 2%한 2%만 성장해도 서유럽은 굉장히 좋아라 하거든요. 근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2% 성장하면. 뭐 IMF 경제 이후에 최대의 뭐 불황이다 이렇게 해버리지 않습니까? 2% 성장하면. 내년도도 지금 죽을상으로 하면서 한국은행이 예측한 게 3.6%인데 한국은 뭐3.6% 성장은 뭐 택도 없다는 거죠. 보통 뭐 평균 한 5%, 6%는 해야 아, 경제가 좀잘 나가는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보통 그 서유럽 쪽에 보게 되면은 그이 기술을 어떤 쪽으로 하냐면은 그 에너지 효율을 더 이렇게 좋게 하는 쪽으로 그 다음에 환경 개선을 하는 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맞춰버리기 때문에 그 생각보다 아웃풋이 크게 안 나오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서유럽 국가들은 그 생활 환경이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막 이렇게 막 공해. 우리나라 아직도 이렇게 그 기가산업이 중화학공업이다 보니까 중화학공업에서 그 생산량이 많아지게 되면은 경제 성장을 크게 이렇게 성장률을 이렇게 올려준단 말이죠. 근데 그 대신에 환경이 많이 파괴돼 버리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래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거는 언뜻 보기엔 환경을 기술의 포커스를 맞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토목 사업을 통해 가지고 아웃풋을 크게 증가시키고자 했던 그 MB 정부의 노력이죠, 사실은. 근데 뭐 환경도 망가지고 경제 성장도 이렇게 크게 성장률도 크게 안 나와 버리는 그런 역효과가 등장해 버렸지만 말입니다. 그다음에 그 프로덕티비티가 스피드업 하려면 그러면 슬로우다운 하지 않고 크게 성장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거기 266페이지 그 하단부에 보시면 닷네 개가 보이시죠? 이 생산성 향상을 이렇게 크게 가져가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인데 첫 번째가 저축을 장려한다는 거죠. 이 경제 성장 논리에서는요, 여러분들 무조건 이 저축과 투자는 일치한다는 관점이에요. 이게 결국은 경제 내 균형이니까. 그러니까 저축된 건다 모두 투자로 이어진다라는 관점이 깔려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축을 장려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투자가 늘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즉 자본 축적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Capital accumulation. 자본 축적이 발생하면 어떻습니까? 1인당 자본이 증가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저축 증가를 통한 이 투자 증가는 1인당 자본의 이런 게 증가를 통해 가지고 경제를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다 이런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베이직 R&D, 이 연구개발, 기초 연구개발에 따르는 이
투자를 하라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기술이 진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유무역,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이 무역이론은 우리 뒤에서 배우겠습니다마는, 국제무역이론은 이각 나라는 이 비교 우위가 있는 생산물들을 스페셜라이즈해서 서로 이렇게 교환을 하게 되면 양국 모두가 베니핏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비교 우위 법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자유무역을 통해서 아웃풋이 더 크게 향상될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러면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라. 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게 되면은 이 휴먼 캐피탈이 더 임프루먼트 하거든요. 더 향상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로 인해서 우리가 경제 성장이 발생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들까지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러면 경제 성장이 일회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냐?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거. 여러분 책 267페이지 거기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은 Savings and Investment in New Capital. 저축과 투자를 증가시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자체가 레이버 프로덕티비티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니까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휴먼 캐피탈에 대한 투자를 아낌없이 하라는 거죠. 이 휴먼 캐피탈에 대한 투자가 일어나게 되면 이게 경제 성장의 주요한 견인차가 되더라는 거죠. 결국 기술 진보를 유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새로운 생산 기술의 발견. 이세 가지라는 거죠.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거. 그 다음에 거기 LOS 14포인트 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 성장 이론들을 우리가 살펴볼 차례인데,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클래시컬 그로스 요리, 니어 클래시컬 그로스 요리, 그 다음에 뉴 그로스 요리 세 가지. 그러니까 생겨났던 그 순서 그대로 지금 이게 밟아가는 거란 말이죠. 자, 먼저 클래시컬 그로스 요리. 이 고전학파 경제 성장 이론. 이 고전학파 경제 성장 이론은 이게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놈은. 이거는 그 여러분들 혹시 그 인구 폭발론을 제시했던 그 멜서스라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그 멜서스 이론에 준해서 등장한 이론이 바로 고전파 성장 이론이에요. 그래서 지속적 성장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옛날에 그 버나드 쇼라는 그 사람은 이 경제학을 일컬어가지고 우울한 과학이다 이렇게도 평가한 적이 있죠.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경제가 성장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에 이르러 버리니까. 뭐그 사람은 1930, 40년대 인물이기 때문에 이 고전파 성장 이론만 보고서 경제학을 평가한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네오클래시컬 그로스 이론은 50년대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경제 성장 이론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또 성장이 가능하다. 또, 뉴 그로스 요리는 80년대 이후에 등장한 것들이거든요.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 하면서 자본주의 경제는 눈부시게 성장한다. 이렇게. 우울한 과학이 아니라는 거죠. 자, 먼저 이 클래시컬 그로스 요리. 거기에서 중요한 그 키워드는요. Subsistence level. 생존 임금 수준인데요. 아, 1인당 GDP가 증가하게 되면은 그 인구가 폭발해가지고 다시 1인당 GDP를 이 생존 임금 수준으로 다시 또 되돌아버리더라는 거죠. 이 생존 임금 수준은 뭐 지금의 개념으로는 그 최저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최저임금. 우리가 한 달을 이렇게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임금 수준은 우리가 생존 임금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거기 다음 페이지에 그림을 보시면요. 최초의 경제가 포인트 1에 있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 포인트 1에서의 그 임금 수준이 그 생존 임금 수준이라고 가정을 한 것이고요. 이때 만약에 기술이 진보했다. 그러면 생산성 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해가지고 포인트로 이동하겠죠. 그러면 1인당 소득이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경제가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한 번은 성장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겠죠. 노동의 수요가 증가하면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상승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살 만하게 임금이 상승하니까 아이를 많이 낳아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구가 폭발해가지고 또 1인당 자본이 감소해버리더라는 거죠. 결국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도 인구 폭발로 인해 가지고 1인당 자본이 줄어버리더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여기서 이렇게 생존 임금 수준으로 이렇게 다시 또 복귀해버리더라는 거죠, 이렇게. 1인당 자본이 감소해버려가지고. 기술이 한 번은 진보했지만.